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 건축물 발생 예방 안내. 불법 건축물,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우리 생활 주변에 존재하는 다양한 불법 건축물에 대해 알아봅시다. 불법 증축은 건축 허가나 신고를 득하지 않고 건축물의 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행위로 건축물의 대지내, 옥상 등에서 주로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상가 1층에서 높은 층고를 이용해 복층을 시공하는 경우 또한 불법 증축 행위입니다.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하거나 증설한 행위는 불법 대수선 행위이며 가구 또는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및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해 하나의 가구와 세대를 분리 시공한 불법 가구 분할이 대표적인 불법 행위에 해당됩니다. 방화 구획을 훼손하거나 방화 셔터 설치 공간을 점유한 행위도 마찬가지로 불법 대수선 행위입니다. 불법 용도 변경은 건축물 대장상에 기재된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 주로 근린 생활시설이나 대피소를 주거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설 주차장을 타 용도로 변경해 사용하거나 주차 구획을 삭제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등의 훼손 행위도 엄연한 불법. 또한 컨테이너 등 가설 건축물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후 타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도 불법 건축 행위입니다. 나아가 공지의 벽면 한계선 등 건축선 너머 테라스 또는 데크 등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역시 건축법 및 국토계획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불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알아야 할 사실. 만약 불법 건축 행위로 인해 건축물 대장상 위반 건축물 표시가 된 경우 건축 행위 및 영업신고 등 관허 사업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또한 불법 건축주 및 시공자 등 관계자는 고발 조치로 인해 각 행위에 해당하는 벌금 및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시정명령 미이행 시 위반 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반복해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며 인압될 경우에는 부동산과 동산 등이 압류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법 건축 행위는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을 저해하여 사고의 피해를 키우고 다양한 사고의 원인이 되어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성남시와 해당 구청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 된 성남, 시민이 행복한 성남을 만들어갑니다.